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리남 채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트렁크 정리를 하다가 캠핑용품이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생겨난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뭐냐 하면은 캠핑용품 중에 이 손잡이에요. 이 끈으로 된 손잡이, 이게 뭐냐면 손잡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짐을 묶을 수 있는 이런 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큰 짐들 있잖아요. 길다랗고 큰 짐들, 예를 들면 뭐 통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짐을 양쪽 끝을 이렇게 묶어주고 손잡이를 만드는, 양파구니 테이프 감듯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끈이에요. 제가 인터넷 쇼핑에서 2,000 몇백 원인가 아무튼 주고 샀어요. 뭐 트렁크에서 그냥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좀 둘러보다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, 이쪽에 보면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는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내에 롤바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그 롤바에다가 이런 손잡이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형태로 손잡이가 생겨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. 자, 어떠세요? 일단 기존의 알루미늄 손잡이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탈착을 하고 손잡이 부분만 빼고 기존의 브라켓과 나사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.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고리와 이렇게 뭐 박음질 같은 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칼로 뜯어내고 알맞게 잘라낸 다음에 길이도 적당히 조정하고 해서 이렇게 딱 나사를 박았더니 기가 막힌 일체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어느 정도 힘도 똑같이 받고, 그리고 길을 제가 일부러 짧게 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데이지 않을 정도로 바짝 붙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흔들려도 그쵸?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만족스러운 건 뭐냐면 뜨겁거나 차갑지 않다는 거예요. 알루미늄 손잡이는 아름다움을 선택한 대신에 뜨겁고 차가움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.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굴러다니는 캠핑용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끈 손잡이를 만들어 봤는데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저는 손잡이보다는 카메라 같은 걸 매달기 위해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한쪽은 저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한쪽은 단단한 거를 매달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한쪽은 이런 소프트한 손잡이도 왠지 유니크하고 왠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 개성이 있고 새로운 발견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교체를 마치고 나면 남는 게 이 손잡이 본체하고 그리고 그 캠핑 끈에 매달려 있던 이런 끈이 남아요. 양쪽에서 짐을 묶을 수 있는 이런 끈이 남는데 이 끈을 또 활용해서 이쪽에 감아주려고 합니다.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머플러의 방열을 위해서 머플러를 뭐 이런 끈은 아니고 타지 않는 재질의 천으로 머플러를 이렇게 감아주기도 하거든요. 다리가 데이거나 하지 않도록 머플러를 감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어차피 남아있는 끈이니까 이쪽에다가 한번 감아주려고 해요. 봐보라. 이건 오프로드로 뛰어야 뭐 간지인데 형님, 오프로드를 안 뛰니까. 뭘 오프로드 왜 뛰어?